자,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4대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나왔고요. 네, 같은 편부는 3시 쪽 저그, 1시 쪽 풀토, 11시 풀토. 오, 투저그 투풀토네요. 조합은 조합은 썩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방 종족 조합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 판 같은 경우는요, 울트라 좀 뽑아볼게요. 입구를 좀 막아주면서 울트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포토 하면 너무 좋지. 근데 4대4여가지고 샘포토로 하게 되면은 캔나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비춥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쓸 전략은, 뭐야 얘 왜이래. 아니 쟤 또 왜저래. 아니 왜저러죠 저거. 프로브 3개는 왜 또 튀어나가. 뭐하는거야. 나 입고 막습니다. 그러게 11시님 뭐하냐.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으로 계속 괴롭힘만 컨트롤만 되면은 나쁜 판단은 아니야. 나쁜 판단은 아닌데, 왜냐면 캐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컨트롤만 된다면은 이걸로 잡아야지. 그렇지. 좋아 좋아. 저런 거 좋고요. 괜찮은데? 그렇게 어그로 끌어주면은 제가 울트라를 갈 수 있는 시간도 벌어지고, 예, 정말 좋죠. 계속 그렇게만 해주세요. 오버로드 하나는 상대방 입구 위쪽에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포닝 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그로 잘 끌고 있어. 커트도 괜찮아. 그렇게만 해주렴. 자, 5시 풀토. 테란 풀토네, 일단. 좋아, 좋아. 3마리씩 계속 끌고 좋습니다, 저런 거. 어차피 종족적으로 봤을 때 풀토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마리로 일 못하게 만들고, 파일런까지. 벙커 짓게 만들고 있죠. 좋아요. 게이드. 원래 라바 옮겨가지고 여기 딱 이쪽으로 만든 다음에 오버 찍으려 했는데, 굳이 지금은 라바 옮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 센터 쪽으로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라바 옮기는 방법은 이렇게 오버르드랑, 아니면 오버르드랑 드론, 이렇게 오버, 보통 오버랑 묶는 게 좋아요. 그래서 S키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게 움직여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S키를 누르시면은 이게 왼쪽으로 올라가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연타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그냥 살짝 딱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아, 나 가스 하나 파고요. 일단 울트라를 갈 거기 때문에 같은 편분들이 설마 초반에 빨리 끝내시진 않겠죠? 저는 엄청나게 잽니다, 일단.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차피 저그가 깨는 종족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에는 울트라를 갈 거라서 히드라 타이밍보다는 울트라가 좀 늦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10분 안에는 나오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뭐냐 이건. 아 얘는 또 뭐야, 왜이래. 벙커로 씨를 해. 너 와봐. 그 말이야. 탱크 두 개 지어지면 나올 수 있어. 같은 편분들도 이제 나오실 거 아니야. 이거 여기를 좀 와보세요. 여기로. 여기요? 여기요?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드론 잡을라나? 벙커 때리면은? 빨리. 왜? 위험해. 됐어. 막았어. 안 깨지겠지? 저게 왜 깨져? 아, 나 이거 굉장해. 저게 왜 깨지죠? 하나 더 지어. 아 그만 쳐. 나 좀 그만 건드려. 울트라 가야 된단 말이야. 나 좀 울트라 좀 가게 좀 내비두시면 안 될까요? 그치고요.
자, 일단은 하이브까지 갈 빨리 올리고 울트라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헐, 성급 파괴됐다. 아, 템플 밀리고 있는 거야? 아, 밀렸네? 아, 몰라. 나는 이번 판은 울트라 간다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울트라 갈 거야? 밀리던 말든. 좀 이기적으로 해야 돼, 이번 판은. 울트라 뽑을 거예요, 저 이번엔. 반드시. 울트라 뽑을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욕 먹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참 이러고 있다. 12시 뭐하냐 이러는 건가? 혹시? 어? 엘리 당하셨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번 판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울트라를 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는 히드라 업그레이드 말고 그 저글링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저글링 업그레이드랑 그 방업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울트라 업그레이드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올라가고요. 가스를 많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트라는 가스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풀가스를 팔게요. 진짜 풀가스는 먹어줘야 돼. 그래야 울트라를 커버에 돌리지. 나오세요. 여기다가 해체를 짓고요. 업그레이드는 좀 여러가지 눌러놔야 되겠다. 그냥 눌러놓자. 드론을 좀 더 뽑습니다. 80마리 정도 뽑도록 할게요. 지금 인구수 80 되면은 드론 80마리란 소리예요. 왜냐면 다른 유닛이 없거든. 76마리고 자 이제 그 울트라 리스크 케이번 가도록 하죠. 두 개 올립니다. 두 개.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해가지고 울트라 뽑아야 되니까. 자, 드론 여기까지. 그만. 그만 뽑아, 이제. 83마리. 됐어, 이정도 됐어. 자, 풀가스 파주고, 이제 자원을 모아줍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팀플이고 뭐고, 울트라를 뽑을 거라서. 욕을 먹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제가 지금 울트라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울트라를 뽑아야지.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하나, 시, 랠리 포인트 다 막아놓고. 왜 랠리 다 바꿔놨나? 일로봐. 랠리 다 바꿔놓자.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드 일단 다 뽑습니다. 200까지 뽑아놓고 이거 스포트 눌러야 돼. 울트라를 뽑을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대기합니다. 오버 한번 딱 튀어나오는 순간 그때 딱 울트라를 한 번에 뽑도록 할게요. 자, 빨리 오버 튀어나와라.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일단 7시 쪽. 우야, 다크 나이스. 좋은데요? 아, 같은 편이 다 날렸네. 아, 같은 편 왜 이렇게 고수들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울트라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미네랄이 부족해요. 아, 역시. 근데 그렇다고 가스를 빼면 안 돼요. 미네랄은 금방 수급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50마리가 붙어있어요. 거의 50마리에서 55마리 정도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미네랄이 금방 오르겠죠. 하지만 가스는
3마리씩 오는 거기 때문에 30마리 그 정도거든요. 미네랄이 더 수급이 잘 돼. 나 오 너무 많다. 오 너무 많아. 딴 데로 보내. 오른쪽으로 보내. 자 울랄라 울트라 다 나왔죠? 200이에요 200. 한 마리도 못 뽑아. 인구사 사여가지고 나왔다 울트라. 오랜만에 보내 울트라. 제가 울트라 뽑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뽑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게임이 다 정리가 다 된 것 같아. 와 울트라 멋있다.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거든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6시 히드라 울트라 고고. 아 맞짱 또? 가자. 큰형님도 나왔거든요? 무섭지? 내 큰형님 바돈벼. 조그만게 어디서. 저글링은 상대도 안되지. 들어가. 아 근데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몸짓이 너무 커가지고 사이를 비좁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게 좀 아쉽다. 나갔어. 보이십니까? 큰형님 뜨자마자 바로 다 나가잖아. 무서워가지고. 이게 바로 큰형님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